그리고 윤석열 씨 똑똑히 들으십시오. 우리가 예스 재팬 세대라고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집어치우십시오. 민주개혁 인사들을 상대로 고발을 하라고 국힘당에게 사주했다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이 국민들 앞에 널리 알려지게 됐습니다. 정치 인생에서 최대 위기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에게 구원투수가 나타났는데 바로 그자가 조선일보. 윤 후보에게 던져줬던 동아줄 바로 대장동 사건이었습니다.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50억 원의 퇴직금을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니까 윤미향 의원에 대한 이야기를 가져와서 다시금 화제를 윤미향 의원에게 돌리고 국민들의 분노를 민주개혁 진영으로 바꾸려는 중상모략을 꾸미고 있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대학생 진보연합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 양 의원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참담합니다. 윤석열이 오므라이스 하나 먹자고 대한민국 팔아먹고 온 회담 결과 다들 보셨습니까? 우리 국민들, 강제동원 피해자 선생님들 의사는 묻지도 듣지도 않던 자가 일본 정부와 언론의 눈치는 그렇게도 잘 보더랍니다. 요미우리 신문 앞에서 한국의 반대 여론은 걱정 안 해도 된다 하고 일본 정부까지 찾아가서는 일본의 이익이 곧 한국의 이익이랍니다. 여러분, 윤석열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맞습니까? 윤석열이 대한민국 사람이 맞습니까? 3.1절 기념사 때부터 윤석열이 속을 긁고 일본이 속을 긁고 이미 우라통이 터지겠는데 눈에 띄는 또 다른 나라 하나가 있습니다. 미국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이 한국보단 일본보단 한국이 만만한지 계속해서 우리 대한민국에게 일방적인 양보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시절 지소미아 체결을 강요했고 한일 위안부 합의를 뒤에서 조종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어땠습니까? 일본의 경제 보복에 맞서서 지소미아 종료하겠다라고 선언했더니 한국 너무 불안하다, 실망이다 운운하면서 지소미아 연장을 압력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이명박, 박근혜도 감히 반성 없는 일본의 전쟁 범죄를 용서하자, 과거사는 덮고 가자, 이따위 망언은 하질 못했습니다. 지금껏 수구 세력이 우리 국민들 무서워서 감히 넘지 못했던 선을 윤석열이 기어이 넘어버렸습니다. 왜일까요? 왜 이토록 윤석열은 우리 나라를 팔아먹지 못해 안달일까요? 여러분, 최근 국힘당과 윤석열 정권이 민주노총 향해서 종북노조 타령하는 모습 다들 보셨죠? 아무리 철 지났다지만 종북몰이, 노조 때리기, 공안 탄압이 여전히 저들에게는 설탕같이 달달한가 봅니다. 정권 연장을 하려면 공안 정국을 만들어야겠는데 한국에서 탄압하는 것만으로는 지지율이 안 오르니까 아예 이 나라 대한민국을 신냉전의 불구덩이에 내던지려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북중러를 모두 주적으로 삼고 한미일 동맹에도 가입하고 미국과 일본의 지지까지도 필요한 게 지금의 윤석열입니다. 이런 윤석열이 입이 닳도록 얘기하는 한미일 삼각동맹, 과연 정상적인 동맹일까요? 당장 그 몇 년 사이에 대만 해협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 충돌이 늘어났습니다. 5년 안에 전쟁이 터진다라는 주장까지도 나왔습니다. 이런 엄중한 시국에 미국의 고위관리들이 한국을 향해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군 해군참모총장이란 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중국 해군과 맞서기 위해선 한국과 일본의 군사협력이 필수다. 한일 간 역사 불화는 동북아 안보 위협을 간과한 행위다. 여러분, 이게 평화를 위한 동맹입니까? 대한민국을 위한 동맹이 맞습니까? 이 한미일 동맹은 전쟁 동맹입니다. 이 전쟁 동맹을 위해서 윤석열이 내놓은
강제동원 해법이라는 것, 이게 바로 전쟁으로 가는 첫걸음 아니겠습니까? 후보 시절 일본 자위대 한반도 진입을 얘기했던 사람이 대통령이 됐고, 우리 해군을 일본 관함시계까지 내몰아서 우길기에 경례하게 만들더니, 기어이 다케시마의 날, 일본이 지정한 그 날에 독도 근해에서 일본 해상자위대와 연합훈련까지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이제 전쟁 가능한 국가가 되어서 재무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일본군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바다가 뚫렸는데 그 다음은 어디겠습니까? 육지 아닙니까? 한일 정상회담 와중에 기시다가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실이 아니라고 했지만 바이든도 날리면이라는 놈들인데 어떻게 저놈들 말을 믿겠습니까? 일본의 교과서, 외교청서, 방위백서에서 이미 역사 왜곡과 독도 영유권 주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피해 당사국인 대한민국 대통령이 일본의 편에 섰으니 이제 일본은 더 과감하게 역사를 왜곡하고 독도 영유권을 주장할 게 뻔합니다. 이미 독일 카셀 대학교에 있던 평화의 소녀상이 일본의 압력으로 철거됐고, 3.1절에는 친일파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당당하게 일장기를 내걸며 준동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무시하고 헌법을 부정하고 피해자들을 짓밟고 나라를 미국과 일본에게 갖다 파는 대통령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경고로 끝내서야 되겠습니까? 규탄으로 끝내서도 안 되겠죠? 맞습니다. 퇴진만이 정답입니다. 우리 윤석열 퇴진시키는 날까지 더 뜨겁게 싸워나갑시다. 그리고 윤석열 씨, 똑똑히 들으십시오. 우리가 예스재팬 세대라고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집어치우십시오. 저희 대학생들, 청년들, 더 열심히, 더 뜨겁게 윤석열 퇴진을 위해서 함께 싸워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승리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빨간아재입니다. 빨간아재 채널 5년차를 맞으면서 처음으로 멤버십 회원 가입 기능을 오픈합니다. 그동안 이러저런 이유로 멤버십이나 계좌 후원, 협찬 광고, 쇼핑몰 뭐 이런 기능을 일절 이용하지 않았는데요. 이젠 그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회원가입으로 보내주시는 응원은 누군가는 꼭 달려가야 할 현장에 주저없이 달려가서 누군가는 전해줘야 할 소식을 충실히 전해드리는데 소중히 활용을 하겠습니다. 멤버십 회원가입은 이 영상 아래에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이용을 하실 수 있고요. 이와는 별도로 영상 아래 설명란에 후원 계좌도 공개를 해놓겠습니다. 지속가능한 방송을 위한 멤버십 회원, 여러분의 많은 가입을 바랍니다.